안녕하십니까. 정권씨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태껏 왜 이 아티스트가 안 나왔나 생각하시는 그런 아티스트 분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YDG 데뷔곡 구리 뱅뱅입니다. 사실 저는 양동근 형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국에는 거의 유일하신 분이죠. 연기로도 인정을 받고 래퍼로서도 인정을 받은, 그리고 그걸 둘 다 존나 잘하는, 그리고 둘 다 본인의 색깔이 확연하게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그런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거의 윌 스미스 요거 전에 윌 스미스급이다. 뭐 아니면 뭐 저런 분도 있죠. 제이미 팍스 이러신 분도 있고. 구리뱅뱅 이제 데뷔곡이고 그걸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그것도 1집 노래걸? 흔들어? 흔들어 이렇게 뭐라고? 시박 새끼야. 양동근 from the 영등 뮤비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하면 뭔 옛날 미국 오픈카가 이게 화질이 안 좋은 건 인정을 좀 해주세요. 막 사막을 달려. 그리고 백덤블링으로 뛰어내립니다. 야, 이게 2001년이에요. 그때 그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양동근 형이 논스탑 하고 막 난리 스타 됐을 때. 생각이 난다. 이 여자 보컬님은 아마 나나 씨일 거예요. 난 아씨. 넓은 강남대로. 그 뮤직비디오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리고 양동근 형님의 가사를 제가 처음 이때 당시에 들었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지? 근데 물론 이런 가사도 있지만 굉장히 심오하고 뭐 이야기가 있는 가사도 쓰시는 형님이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좀 특이한 재능을 잘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미에서도 그 디보 같은 친구나 그런 친구를 발탁을 했잖아요. 아무도 발탁을 안 하는데 이 형님이 혼자 뽑아갖고 올리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디보 결국에 잘 됐잖아. 대단합니다. 왜 또 래퍼 같은 친구와 타이거 JK인가? 악수를 하는데? 여기 DJ 샤인이네. 뭔가 이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냥 아름다운 백인 여성분들이 막 수영장에 막 뛰어들고. 이게 뭐야? 사실 저는 이 노래 제목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꼬리뱅뱅. 근데 확실한 거는 훅 같은 게 굉장히 입에 붙어요. 뱅뱅 뱅뱅 치리치리 뱅뱅 청바지 뱅뱅이 웬 말입니까? 그냥 지금 이 뮤직비디오 자체를 보니까 그냥 뭔가 2001년 바이브의 엄청 유쾌한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뭔가 압구정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계속 압구정 밤거리가 나와요. 가사에.
This is for me. Just another day. Maybe help me, help me. This is for me. 어, 뽀뽀하면서 끝나? 아니구나. 자, 뭐 뮤비는 여기까지 보고 그 양동근 형님이 옛날에 데뷔했잖아요, 연기자로. 근데 요거 전에 사실은 가수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윌리라는 남녀 혼성 듀오 데뷔했었거든요. 그거 좀 재밌으니까 보고가 이런 것도 우리 좋아하잖아. 한번 보고 갈게요. 노래 제목이 뭐냐면 심지어 과거를 묻지 마세요입니다. 요 되게 유명한 샘플인 것 같은데.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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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선 또 보컬을 하시네. 젊으세요. 근데 이 양동훈 형님이 랩도 무전이 여성 멤버의 랩이 안 칼집니다. 요런 팀인데 이 형님이 랩도 유명하고 연기도 유명하지만 춤도 엄청 잘 춥니다. 나중에 이제 해적왕 디스코 데다의 OST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골목길 거기서 또 춤 한 원래 근데 춤 잘 추는 걸로도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춤도 엄청 잘 치죠. 자 그러면은 구리뱅뱅의 방송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시트콤 같은 걸로도 유명하셨기 때문에 관객들 반응이 엄청 좋네요. 쯔쓰는데 뭔가 이런 룩 자체도 지금 보시면 뭔가 주류의 룩이 아닌 느낌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은 그 백업 래퍼 두 명 있거든요. 아, 이 왼쪽에 두건순 친구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오른쪽에 염색하고 선글하고 빨간 자켓 입고 있는 친구가 원카인이라는 친구예요. 이 노래 작사에도 참여를 했을 텐데 이 친구 나중에 일렉트로 보이즈로 데뷔하고 제가 알기로는 저랑 나이가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딘가 뭐 파티 가고 그러면은 이 두 분도 막 자주 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고 하여튼 원카인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브레이브 사운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만 해봅니다. 자 방송 화면을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얘기하면은 양동근 형님은 본인만의 수액이 남다른 수액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릴린 먼로 뭐 여기까지 볼게요. 이 노래 말하면서 사실 뭐 흔들어도 너무 좋고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흔들어가 이제 뮤비가 없어가지고 아쉽고 양동근 형님은 또 한번 저희가 정권지에서 모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앨범 곡 만드신 분이 이제 스모키제이라는 작곡가 형님인데 버테드란 팀으로 데뷔를 하셨고 나중에는 스모키제이 프레젠트 더 커넥션이라는 앨범으로 뭐 여러분 아시는 도끼, 주비트랜 이런 친구들이 참여를 해서 냈던 앨범이 1, 2 그리고 2.5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걸 하셨고, 한데, 제가 사실은 정권 씨 할 때 버테드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약간 비운의 그룹이에요. 90년대 말에 데뷔하고, 한국에서 힙합 자체를 엄청 일찍 시작한 팀인데,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게 방송 자료 몇 개밖에 없는데, 요거를 끝내기 전에 한 번만 볼게요. 버테드의 아야야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팀이 제가 알기로는 개그맨 출신의 어떤 분 한 분이랑 뭐 스모키제이랑 뭐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작사가 이제이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작곡이 이제이입니다. 이제이가 스모키제이예요. 교보 컨셉. 이야야 호. 아야야 이 이야야 오. 이게 사비야. 아, 이 시대적 배경으로 그 사회적인 가사를 또 쓰셨습니다. 약간 학교 관련 얘기. 저는 이때 당시에 이 버테드의 테이프를 샀었는데
굉장히 좋게 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공부해라, 하지 마라, 사람 된다. 여튼 하여튼 EJ라는 한국에서도 손에 꼽는 힙합 프로듀서가 시작했던 팀 버테드도 있었다라는 거를 양동근 형님 편에서 꼭 소개를 하고 싶었다. 그렇습니다. 양동근 형님 같은 독특한 이런 캐릭터 포지션을 가진 아티스트가 또 나올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요. 어디서 들었는데 예전에 그 양동근 형님 인터뷰에서 본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본인이 아기를 낳기 전에 썼던 가사들을 하기가 약간 부끄러우시대요. 이제 자기가 아빠가 되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뭐 또 바뀐 가사로 또 많이 활동해 주시면 되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정권 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